거를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네.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BMB 대표님이신데 55회 이본복 대표님, 55회 선배님이시고 우리 선배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끝! 김해! 김해! 전진! 서로! 도구 가서 도구, 도구 가서 도구. 도구 가서 다르다? 어? 빨리 좀 도와주세요. 자, NDN 방송인데요. 마지막 경기, 마지막 대회에서 아쉽게 3대2로 졌는데, 우리 공주대학교 또 야구부 발전을 위해서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공주고등학교 응원을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정말 우리 동문님을 비롯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올해 이제 전국대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선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그 이권복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 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교가 동문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파이팅! 자, 그동안 말이죠. 우리 응원단장으로 열심히 해준 우리 50부의 이준길 동문입니다. 우리 지금 뭐 아쉽죠? 아쉽습니다. 예. 자, 그래도 저 응원 단장으로서 아니고 내년을 또 기약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내년에 무조건 모든 연기가 상황 안에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 오늘 너무 아쉽지만 좀 늦게 터져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열심히 응원한 우리 그 동문들 또 학병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년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은 우리 전교장님도 자신했고 감독님도 자신했고 꽃주민도 자신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경기 4강 안에 무조건 들면서 우승 무조건 갑니다. 화이팅!